이번 시간에는 탈모, 두피, 메조 세라피에 대해서 약간 총망라한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메조 세라피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텐데 피부 안쪽에 직접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피부 안쪽에 직접 주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낮은 용량으로 치료제를 쓸수 있고 체류 시간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있으면 피부 안쪽에다 직접 그 타겟 포인트에다가 주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표적에 직접 주사를 하니까 효과가 올라간다. 전신 부작용도 당연히 이 타겟 부위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감소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약제들 보니까 두타스테리드인데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작용을 하는 두타스테리드인데 역할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거죠. 같은 역할로 하는 게 이제 피나스테리드가 그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역과 자체는 두타스테리드가 훨씬 강하고요. 이건 좀 곁다리이긴 한데 핀주베라고 하는 약이 나왔죠. 핀주베라고 하는 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피나스테리드 용액으로 만들었고 피나스테리드 플러스 제가 알기로는 키토산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주베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메조세라피 개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타스테리드를 용액으로 바꿔서 0.05%짜리 용액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 1, 2주 간격으로 썼을 때 효과는 더하기 표시 3개짜리가 제일 높은 효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두 번째는 미녹시딜인데요. 미녹시딜은 다들 아시죠? 바르는 미녹시딜, 그리고 가독, 먹는 미녹시딜을 사용을 하실 텐데 혈관 확장 역할을 해주고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해주는 효과로 말미암아 탈모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더마 롤러라든지 MTS, 오토 MTS를 사용을 했을 때 흡수도를 상승을 시켜서 탈모를 치료하는 개념이고 1, 2주 간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을 때 효과 좋았다. 성장 인자 그로스 팩터 많이들 이제 들어보시기도 하고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많이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섬유화 세포 성장 인자라든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TGF 베타원 성장 인자, 그리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도 있거든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시도가 되고는 있는데 정확한 용법이라든지 용량은 아직 프로토콜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병원마다 원장님들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 A인데요. 요즘에 병원에 있다 보면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약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효과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이런 기능들을 해요. 모낭의 성장기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고요. 모낭 세포와 면역 세포 간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가 면역 세포들이 모낭 세포를 공격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개념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조절해 주기 때문에 탈모를 방지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준다. 몸에서 염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모낭 세포들 좀 들들 볶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탈모가 덜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인데 보톡스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근육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육이 힘을 쓸수 없다는 얘기는 그 딱딱한 두피가 약간은 유동성을 갖는다. 그 이야기는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모낭들의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말미암아 DHT, 이 탈모 호르몬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금방금방 제거가 되는 거야. 모낭에 머물지를 않고. 이런 효과로 보톡스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연구에 따라서 50유닛 썼다, 100유닛 썼다, 심지어 150유닛 썼다라고 하는 연구도 좀 있는데, 어쨌든 한 달에 한번 써가지고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논문들 많이 봐서 보통은 한 6번, 한달 간격 6번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자, 이제 줄기세포인데요. 줄기세포 이용하는 병원들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보시면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스템셀이 있으면 이것들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데 헤어 폴리클, 모낭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줄기세포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률의 줄기세포 사용하기도 하고요. 중간엽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스칼프, 두피에서 자기 조직을 갖다 떼서 탈모를 치료하는 그 기법들도 도입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 달에 한번 했을 때 효과는 원종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논문을 저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정성인데요. 주사를 아무래도 두피에 맞다 보니까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사 부의 통증, 그러니까 두통은 이제 전반적으로 머리가 아픈 거고 주사 부의 통증, 국소적인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가렵습니다. 가려운 거는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조그만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가려움증, 히스타민 같은 게좀 분비가 돼서 간질간질 하실 수도 있고, 벌겋게 발적이 생길 수도 있고, 퉁퉁퉁퉁 부을 수도 있고요. 주사 부위에 탈모가 또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약제 과민 반응, 알러지 반응을 뛰어넘는 아나필락시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주의에 대해 부작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탈모에 사용하는 두피 메주 세라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